2023년 8월 12일 오후 4시 2분입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KT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. 여기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뭐 거의 끝나가긴 했지만 뭐 그런 게 있고, 그다음에 GS 리테일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잘 나와서 좀 올라왔죠. 뭐 꾸준히 사신 분들은 뭐 좋을 테고. 유니슨이 11일 상장 BW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1600원인데 상장하면 올려서 또 팔아서 나가야 되잖아요. 시트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튀기 좋겠다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매각 탄력 받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펄어비스는 적자폭 늘었고, 대신에 붉은 사막 올해 개발을 목표로 예, 한다는 게 아니고 목표입니다. 그리고 단체 여행 허용이 됐어요. 요걸 해서 화장품이나 뭐 관련 엔터 미디어 이런 데서 살짝 영향 받을 수 있는데, 일단은 뭐 화장품이랑 면세,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이런 데 있죠. 이쪽이 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. 뭐 크루즈도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GS가 이런 거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갑자기 했죠. 갑자기. 뭐 원래부터 할 수 있었는데 시기가 최근에 또 뭐 잼버리 요거랑 좀 엮여 있다는 얘기도 좀 돌아다니긴 한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. 느낌상. 근데 네. 그리고 노랑풍선 뭐 이런 데 화장품 쪽 되게 잘 나왔고, 요거 말고도 라면 쪽도 삼양 쪽도 꽤 잘 나왔던데 수출 잘 돼가지고 그렇고 뭐 네 아무튼 그렇군. 그리고 YG 플러스 이렇게 나왔고요. 잘 나왔습니다. YG도 그렇고 YG 엔터도 잘 나왔고, 뭐 블랙핑크 공연하잖아요. 콘서트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잘 나올 거예요. 3분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그 재계약 문제 남아 있으니까. 네,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네, 배당금을 분기 배당 잘 나왔어요. 1.73인치 꽤 잘 나온 겁니다. 이걸 해서 받았습니다. 네, 받았고 대한전선 잘 나왔어요. 이거 20년 만에 뭐 지금 뭐가 20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어떤 게 20년 만에 최고라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펜유션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. 한국전력이 부합 하지만 적자다.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여기 돈이 한 4조인가? 3조 4조 있는데 그걸 조금 어디죠? 거기서 사가려고 하는데 뭐 돈을 좀 빼갈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살짝 이런 이유도 있고,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쪽도 뭐 산업은행에서 뭐 지분을 뭐 딴 데 어떻게 한다 만다 얘기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. 어쨌든 뭐 그렇고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광산인수 요거 떴죠. 요거 뜨고 나서 좀 많이 올랐고요. 올랐다가 좀 조정 왔다가 하는데 16일 이제 승인 뜨잖아요. 그 주총이 12시입니다. 나 12시인데 아마 1-2시면 나올 텐데 뉴스는 좀 늦게 나올 거고 아마 주가는 먼저 움직이다가 장 끝나고 움직일 확률 높고요. 그다음에 월요일 날 실적 발표. 실적 발표가 실적이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일단 월요일 날 좀 빠질 수 있는데 요 빠졌다가 어쨌든 수요일 날 주총 이후에 좀 튄다던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,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버티다가 수요일 날 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래요. 튀었다가 잠깐 내려가다 다시 올라간다든지 뭐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우상향에 가깝고 금요일 날 제가 다른 거 좀 팔아가지고 STX 같은 걸 좀 샀습니다. 샀어요. 좀 이건 추매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좀 수익 보면은 좀 팔만한 정도의 돈이고, 나머지는 일단 아직 타이밍 남았으니까 8월 말이나 아니면 인적 분할 이후에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. 네 그렇습니다. 뭐 차트 뭐 굳이 뭐 볼 필요 없고요.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한번 탁 튀었다가 뭐 한 요정 거의 요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겠네요. 요 바운더리 요정도까지 거래 정지 전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뭐 능력껏 뭐 단타도 하셔도 되고 뭐 홀딩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중공업 잘 나왔어요. 그 LPG 쪽이 이제 국제 기준 최종 승인 떴잖아요. 중공업이 뭐 듀얼 퓨얼 그 이중 연료 쪽도 그렇지만 LPG 쪽에 좀 특화된 게 좀 있는데
제가 이제 이거 안 하는 동안 여기서 중공업이 HD 현대 누구나 다 아는 매각이 됐죠. 매각이 됐고 지금 현재 20에서 한 30% 정도 가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, 그 다음에 LPG 수주를 많이 했어요 현대가. 그래서 확인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뭐 질질 끌다가 결국은 뭐 여기도 인수를 조금 이상하게 했죠. 네, 적정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만 딱 사고 나머지는 안 사고, 제가 전에 뭐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면 너네들 알아서 먹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삼성중공업에 혹시 또 팔아버리면 뭔가 좀 경영권이 슛 뜰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직 0.몇% 6%인가 팔고 나머지는 아직 들고 있더라고요. 아마 더 오르면 팔 것 같은데, 아니면 블록딜 같은 걸 혹시 팔아버린다고 하면 삼성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에서는 엔진 쪽 안 한다고는 했습니다. 금요일날 나왔는데 혹시라도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. 그래서 20%를 사버린다 라고 하면 또 뭐 이런저런 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거의 요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. 어쨌든 실적 잘 나왔고요. 시외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, 아 여기도 이제 여기 이 정도죠. 이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강인 갈 거예요. 때 되면 뭐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사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고, 이후에 그 현대 쪽에서 수주가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가지고 계시면 이것보다는 높을 겁니다. 지금 긴 바닥 이후에 한번 거래량 몇 번 튀어주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실적으로 이제 올라가는,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많이 갈 것 같아요.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네, 장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. 네. 그리고 유니슨 여기 1600원 들어왔잖아요. 1600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사도 괜찮습니다. BW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뒤로 탁 튈 거예요. 튈 거기 때문에 좀 1600원 초반? 1600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, 어차피 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잖아요. 1800원이나 이 정도 때문에 수익 볼 구간이긴 해서 여기서 작업 한번 해볼만 합니다. 그 증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친환경 쪽 이슈, 뭐 바이든 재선 이슈랑 이런 때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요 정도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, 환율 좀 잘 보셔야 되고요. 네, 환율 좀 좋지 않습니다. 아무튼 자리는 나쁘지 않고 단기로 한번 탁 튀기 좋다. 대한전선 실적 잘 나왔습니다. 이 정도 사도 됩니다. 하도 되는데 이제 실적 잘 나왔으니까 하락장에 한번 밀리면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조금 올라왔으니까 돈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안 사시면 되겠고, 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기 1차, 뭐 2차, 3차 이렇게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. 괜찮게 나왔고,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냥 사셨다가 2000에 파시든 2200에 파시든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빵 튀면 하시면 되는데, 카카오 지금 뭐 조사 받고 있죠. 카카오라기보다도 그 김범수 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정치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. 어쨌든 뭐 공정의 결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. 왜냐면 여기서 살라 그랬거든요. 52,000원 정도까지. 네, 정도. 뭐 아무튼 올라가고는 있는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밀릴 수 있는데, 중국 쪽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또 튈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잘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여기보다는 사실 NC소프트나 이런 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. 신작이 언젠가 나오겠죠. 나오겠죠. 어쨌든 뭐 트레일러든 뭐든 하나 나올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가 꽤 안 좋고 실적도 전에 가지고 있는 거에서 아웃퍼포밍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. 그리고 GS리테일 실적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오고 올라왔는데 단기로 좀 꺾이기가 쉬워서 일단 거의 팔았어요. 원래 이 정도면 3만 정도? 2만, 8만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. 탄력 받으면 요런 게 또 오래 가거든요.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거든요. 지금 사실은 원래는 더 사도 계속 사라고 했잖아요. 제가 사서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한 6% 되더라고요. 근데 왜 정리했냐면 STX 작업을 하려고 일단 파한 거고, 왜냐면 단기로 여기가 수익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서, 여기는 크게 한 번에 안 오르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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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보이잖아요. 이게 보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긴 한데 여기서 수익이 더 클 것 같아서 여기서 수익 내고
다시 들어올 겁니다. 지수로 살짝 조정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갈 거예요. 네, 여기는 배당주니까 네, 그냥 버틸만 합니다. 여기도 호텔이나 이런 데서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실적. 그리고 키스트 실적 뭐 별로죠. 항상 별로였는데 텐트폴 드라마 몇 달 안 남았어요. 그죠? 빠지면 기회다. 빠지면. 네, 지금 살짝 높아요. 사긴 좀 애매한 가격. 좀 빠지면 기회니까 타셨다가 칠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. 가격은 항상 똑같게. 윙에푸드 드디어 좀 들어갔습니다. 이때 좀 들어갔고 천 근처까지 한번 또 올라가 줄 확률이 있거든요. 중국 쪽 지금 홍성그룹 뭐 여기도 좀 올라갔고 화장품 같은 데는 뭐 난리도 아니죠. 뭐 여기 그렇고 뭐 여행 쪽이라던가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직 반응 없어요. 근데 튈 확률 높습니다. 꽤 높기 때문에 1,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거든요. 못 가도 980.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서 탁 튀면 일부 좀 정리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번에 한번 왠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제품이랑 사실은 그냥 뭐 묻어둬도 되는 가격이니까요. 여기는 뭐 1,000원이라도 네, 괜찮으니까 사셔도 됩니다. 네, 사실 안 올라서 그렇지 갈 종목이 언젠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. FN 가이드 여기는 좀 뭐 어느 정도 여기 뭐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. 그냥 뭐 쏘쏘한 종목입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제가 그때 빠질 쪽 계속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. 지금 뭐 경이로운 소문 그거 계속 하고는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나올 텐데 몇 개 더 나올 예정이기도 한데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뭐 이런데 애플 이런 데서 좀 돈을 좀 줄였잖아요. 제작비를.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올라갈 겁니다. 여기도 네,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어요. 안 좋게 나왔는데 CJ&M도 생각보다 좀 좀 안 좋고 뭐 그런데 뭐 티빙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제작 잘하고 한번 또 이슈 뭐든 대박 하나 터질 거예요. 여기서 잘 만드니까 그때 한번 팍 튈 겁니다. 낮을 때 사놔야죠. 예, 떨어진다고 뭐 슬퍼할 종목은 아니다. 경남제야 여기도 요즘 뭐 코로나 키트주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기도 살짝 엮여 있어서 뭐 틀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래량 한번 터지는 거 보고 나서 그때 하셔도 멋진 않을 것 같아요. 올라갔다가 한번 빠질 때 2차 상승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려신용정보 만원 아래 항상 뭐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. 사서 가지고 계시면 배당도 이번에 1.7% 주고 꽤 잘 줬어요. 잘 주고 배당 어저께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여긴 한 번은 틀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아시아나항공 살짝 이슈 있는데 여기 뭐라고 아직은 좀 설명드리긴 그런데 뭐 딴 데 판다 만다 다시 또 삼자 뭐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노랑풍선 여기 쭉쭉쭉 올라갔죠. 엄청 많이 올라갔죠. 지금까지 물려있던 사람들 거 싹 흡수했습니다. 2013년 2022년 한 요정도까지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샀던 사람들은 뭐 좀 어차피 여기 실적 개선될 건 다 알았으니까 이때 그냥 꾸준히 사셨던 분들은 이때 한번 뭐 정리하기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 하천기 여기는 뭐 이제 요 가격 잘 안 오르려나 싶기도 하고 여기 더 올라가도 되는데 사실 여기도 그렇죠. 그리고 국일제지는 이제 삼남아이덴에서 뭐 한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화장품 쪽도 한번 튀었고 NC소프트 여기 사도 된다고 보는데 계속 아무튼 더 빠질 수 있어도 계속 꾸준히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페노신 잘 안 나왔고요. HMM도 지금 매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여기 좀 오래 걸릴 거예요. 오래 걸릴 텐데 여기 악재 호재 계속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. 단타 하면서 모으기 괜찮을 거예요. 어차피 매각은 하긴 할 것 같거든요.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지 빠질 때 기회를 좀 잡고 올라갈 때 좀 정리하고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간다기보다도 뭐 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라서 뭐 기업 승인도 나올 수도 있고 심사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포스코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 10년이라고 했던가요 이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하고 이때 사신 분들은 뭐 글쎄요 나중에 또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으나 이럴 때 사신 분들은 뭐 답이 없죠.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에코도 그렇고 여기 좀 조선 쪽 살짝 빠지고 있는데 4분기 정도 되면 실적 되게 잘 나올 거거든요. 그때 한번 그때 이후로 내년 1, 2분 기 사이에 한번
한 번 더 펌핑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아요. 여기는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살짝 꺾였죠. 네. 하이브가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기로 뭐 그렇고 YG 플러스는 실적 잘 나왔는데 블랙핑크 건 이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. 풀몬도 한번 트이기는 좋은데 한번 올랐다가 네. 회사 자체는 좋아요. 여기 뭐 웹툰 쪽도 저는 한번 더 튈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때 빠지면 이 정도? 이 정도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수익 부분 괜찮은 자리 같습니다. 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